예, 연습이고 언제? 자, 회장님 구름 붙이세요. 웃음 운동 준비! 야! 시작! 입꼬리 열리고 웃어봅시다! 하! 웃어봅시다! 하! 웃어봅시다! 하! 조그만 얼굴도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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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다란 얼굴도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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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웃자! 아싸 웃자! 크게 웃고 길게 웃고 뻥뻥으로 웃자! 자, 그러면 아, 좀 원래 종강 때 해야 되는데 세레모니 하고 나서 그 원래 종강 세레모니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소감. 자, 소감 한 마디씩 해 주세요. 네. 총무님부터 소감. 이 과정 이 소감 한 마디. 크리에이션을 통해서 치매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그 치매 를 통해서 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웃음 치료와 놀이 치료에 대해서 알아서 제가 앞으로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어르신들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교수님하고 강사님을 통해 배우게 돼서 되게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는요,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걸 배운다 하면 어디서 그러더라고요. 쪽팔림을 생각하고 해야 한다. 그래서 처음 왔을 때 약간 당황했어요. 그러니까 레크레이션이라서 어떤 율동이나 노래가 있기는 할 거라고 짐작은 했는데 너무 적극적인 걸 원해서 약간 부끄러웠지만 점점 시간 지나면서 멤버들이나 뭐 그리고 교수님이야 강사님이랑 너무 잘해주셔서 일단 많은 걸 배워봤고요. 그리고 또 오랜만에 어떤 그 사심 없는 그런 동료들이 생긴 것 같아서 기분 너무 좋고요.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이런 노인 쪽으로 계속 이제 일을 해보려고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 많은 어떤 그 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굉장히 좋은 교육이었고요. 약간 아쉽고 그렇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. 말이 청산 뉴스네요. 오늘 레크레이션 하는 사실은 어떤 걸 하는지 모르고 왔습니다. 근데 사실 여기서 와갖고 앞에 남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이 멤버들하고 만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즐겁고요. 그리고 웃음 치료하고 두 분 만나셔서 아무튼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회장이 어디로 도망갔어? 회장이 어디로 도망갔어? 어디서 도망갔어? 저는 여기 와서 저의 장점을 찾은 것 같아요.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고 제가 봉사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합니다. 뚜! 좋아요, 좋아요. 네. 아, 저는요 조금 우울한 상태에서 여기를 왔어요. 왔는데 저한테는 최고의 명약이고 또 교수님, 선생님 너무 두 분한테 감사드리고 또 우리 회원분들하고 너무 코드도 잘 맞고 그리고 제가 10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. 순수한 영혼이 돼가지고 이렇게 탈바꿈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저도 일단 우선 이제 거의 강의가 끝나가는데 교수님, 강사님한테 먼저 감사드리고요. 그런데 제가 요양보호사를 해서 제가 뭔가 다른 어르신들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해서 여기 와서 레크레이션을 배워서 그 어르신들을 제가 즐겁게 해준다는 게 제일 행복하고 제가 또 이런 데 좀 숙기가 없는데 그나마 그걸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걸 해서 어르신들 즐겁게 해준 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여러 모임 분들이 너무 마음이 잘 맞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올해처럼 이 더운 날씨에 여러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요. 치매가 무엇인지 그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서 신청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모두 열심히 잘 배운 것 같아서 좋고요. 모두 반갑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